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 원래는 히트곡이 많이 있는 가수인데요. 이제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전에 이렇게 뒤에서 성전 분위기를 봤는데
제 이별 노래들은 아닌 것 같아서 히트곡이 다 이별 노래여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으로 바꿔서 올려드렸는데 아 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좀 아쉬운 점은 그 오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짧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30분, 길게 쓰면 35분. 네. 보통은 제가 뭐 청년들이나 또 젊은 부부분들이나 이렇게 만나 뵈면 1시간 반, 막 2시간씩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30분 주시고서는 찬양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달래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찬양도 많이 해주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노래를 한 5초씩만 부를까요, 노래를? 아무튼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해야겠죠. 35분 뭐 잘 한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채워나가도록 할 텐데 너무 아쉽죠 정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키가 컴플렉스여서 신발을 키높이를 신고 다니는데 1cm도 안 되는 한 5mm밖에 안 되는 슬리퍼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아지는 기분이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이 웃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에 대한 좀 소개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예전부터 뭐 꾸준히 20, 30대 또는 10대 친구들만 공략을 하면서 이별 노래만 계속 불렀던 그런 음원형 가수이기 때문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47 됐네요. 그리고 많이 놀라셨죠? 네. 나이는 47이고 그리고 제가 데뷔한 지 이제 20년 됐습니다. 21년 차 데뷔한 가수이고요. 단 한 번도 21년 동안 콘서트를 매년 10회 이상 쉰 적이 없었고 음원 발매도 음반 발매도 1년에 3장씩 4장씩 쉬지 않고 발매를 했는데 왜 저에게 아기만 키우냐는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아기를 많이 낳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3남 3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수 치시면 안 돼요. 박수 치다가 35분 다 갑니다. 네. 박수 치다가 시간 다 뺏겨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아내를 만났고요. 둘 다 첫사랑이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딩언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29에 첫 아이 낳아서 아들 딸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뭐 또 박수 치려고 그러죠. 박수 치지 마십시오. 네. 네, 네. 저희 아이들 좀 이름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거 이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좀 있었으면 해서 네. 비찬이, 강찬이, 의찬이, 향솔, 담이 제가 다 지은 이름이고요. 비찬, 강찬, 의찬, 향솔, 담 오직 너의 능력 대신은 하나님의 빛으로 너의 삶을 강건하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향기와 소리를 내어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저와 제 아내의 서원 기도를 이렇게 담아서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아이들을 보고 살다가 또 세상을 바라보면 또 어렵고 또 영향받고 우리가 많이 낳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싫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삶을 지켜나가고자 이 이름,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하나님께 묶여가는 그런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는 화면에서 보신 대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이제 드리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대표 다둥이 아빠가 되어서 다둥이 아빠가 되려고 낳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모든 계획은 다 아내가 한 겁니다. 네. 아내가 낳자고 한 거고요. 우리 가족은 넷째 때부터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말리고 장모님도 말리고 나도 말리고 예, 그렇게 뜯어 말렸으나 그 아내의 그 선견 지명과 아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아내만이 알 수 있는, 아내만이 알고 있는 그 시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넓은 시야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모님, 우리 부모님까지 너무나 벅찬 삶을 허락받아 살아가고 있는, 네, 벅차게 기쁜 삶, 네, 벅차게 행복한 삶을 허락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그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시청과 도청, 군청, 구청 안 가본 데 없이 제가 도대체 가수인지, 뭐 어떤 곳은 저에게 와서 뭐 앉아만 있어달래요, 노래도 하지 말라 합니다. 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역에 힘쓰며 살고 있는 6남매 아빠이자 VS라는 그룹에서 활동 중인 박지헌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찬양도 많이 했다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 많이 아시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이라는 찬양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부탁드립니다. 그 가사 안 띄우셔도 됩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맘 다 해. 할렐루야.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물을 안 가지고 올라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네.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부득이 그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조금 전에 아내가 저를 설득하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장모님 설득하고 이야기를 드렸으니 아내가 왜 그 지경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내는 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강단이 좀 있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친구를 만나거나 제가 어떤 영화를 보자고 하면 그 영화를 보는 거는 손해인 것 같다. 그거를 우리가 그 장소에 가서 그걸 눈에 담고 그 영화의 영향을 받는 거는 그 영화의 인기를 떠나서 자기는 손해인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참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자고 가자 그러면 되게 중요한 형님이라고 그러면 왠지 우리가 그 형님을 만나는 거는 더 손해인 것 같다고.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도 좀 그런 기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아내가 저희가 장사를 하고 굉장히 좀 돈을 큰 돈을 좀 많이 벌고 할 그 시점에 넷째가 안 생겨서 이제 아내가 저를 불러다 놓고 그 가게를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제 좀 가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왔나 싶었는데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아내가 그때 했던 말도 우리가 남은 삶이 한 50년쯤 되면 왠지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처럼 자기는 들리는데 이 가게를 이렇게 계속하고 그 가게 일이 이제 동대문에서 아동복 장사하는 아동복 도매상 하는 밤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는 게 왠지 손해인 것 같다고. 왠지 우리 삶이 큰 비즈니스로 봤을 때 손해인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그만뒀는데 우리가 그때 바로 그 가게를 그만두고 넷째가 생겼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향이 넷째 아이고요. 그리고 넷째를 낳고 또 다섯째를 또 낳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또 여섯째를 낳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세상이 많이 방해하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방해하죠. 엘리베이터만 타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제 25층에 사는데 25층에서 우리 여덟 식구가 타면 24층에서 누가 타다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 위층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려오고. 근데 우리도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가끔 놀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만만치 않죠. 이제 마주치면 다들 하는 말들이 아유 이게 한 집 아이들이에요 뭐 이런 말부터 해서 아유 힘들지 않아요 뭐 이런 말들. 뭐 이제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뭐 낳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우리를 좀 어렵게 합니다, 마음을.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넷째 때 다섯째 때 말리셨던 분들도 많았고 여섯째 때는 이제 장모님이 이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터뜨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확실하게 아실 만한 이야기인데 여섯째가 이제 세상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지연 여섯째를 가졌다. 뭐 그랬더니 이제 장모님이 어디 모임에 가신 거예요. 모임에 가면 어때요? 뭐 쭉 고등학교 동창생분들 이제 장모님이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고등학교도 나오셨는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가시면 어때요? 서로 좋은 얘기 하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장모님의 동창생분 중에 아이 손주가 하나 있으신 그런 이제 친구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야, 니 딸내미 기사 봤다. 뭐 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야, 미친 거 아니냐. 뭐 네가 말려야지 누가 말릴래. 아우 야, 그리고 네 사위도 뭐 요즘 뭐 일도 없고 뭐 이런 이제 걱정이랍시고. 아시죠? 이제 모이면 하는 우리가 이제 서로 배설하는 서로를 위하는 척하는 그 말들 그 말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그 말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장모님도 그렇게 크게 우리를 말리시지 않았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려야지 누가 말려. 미친 것 같아 얘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여섯 죄를 지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 장모님 험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쯤 되면 우리 장모님이라고 해서 이 시대를 사는데 이 시대에 뭐가 복인지를 알고 살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매일 전화와요.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전화해서 사랑의 사위 그럽니다. 예, 얄미워 죽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장모님께서 여섯째를 이제 지우라고 아내에게 말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아내가 그 말수가 별로 없는 그 아내가 장모님께 덤비면서 했던 말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엄마 그만해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으로 도망갔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딸 미친 거 아니야. 엄마 나는 이 삶이 최고여서 택한 거야. 우리가 희생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누리는 게 어떤 삶인지 나는 알것 같아.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거 엄마 한심해 보여? 엄마 나는 이 삶이 최고여서 택한 거야. 내가 믿는 그 최고의 하나님을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고 봐. 엄마가 제일 후회할 거야. 우리 태어날 이 아이 지우라고 했던 그말 엄마가 제일 후회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사위한테 변변찮다는 말을 해. 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엄마, 이 남자는 내가 최고에서 택한 남자야.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우리가 일이 많고 계속해서 사업이 번창했으면 이 사람이 이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아빠가 될수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최고의 시간을 잘 쓰고 있고 잘 자라고 있어.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지 엄마가 두고 봐. 그렇게 말했던 제 아내에게 이때는 박수 한번 치셔도 됩니다. 네. 실제로 박지연 여섯째라는 글자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으로 이제 우리 여섯째 아이가 다미가 이제 7살입니다. 그리고 빠른 년생이어서 거의 8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이제 19살이에요. 키는 180이 넘었고요. 뭐 복싱도 한 3년 해가지고 스치면 죽습니다. 아무튼 네. 무시무시한 아들이 됐는데 박지연 여섯째라는 그 글자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으로 한 3일간 연속으로 1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실시간 검색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글자가 1위를 할때 전북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분이 권사님쯤 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펑펑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인구 대책을 위해서 1년에 예산을 몇 억을 써도 안 되는 일을 박지연 여섯째라는 글자가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글자가 세상에 튀어나온 것만으로도 실시간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들 지역에서만 그 해에 몇백 명은 더 태어난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글자가 어떤 글자가 유행을 하는지를 늘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그 글자에 의해서 출산율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원래 쓰지 않았던 욜로라는 단어, 뭐 혼술, 혼밥, 뭐나 혼자 산다,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개는 훌륭하다, 뭐 수업잖아요. 사실 그런 모든 미디어에 어떤 현혹되는 그 단어들이 과연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칠까요? 네. 그분들은 그 단어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걸 늘 연구하고 박지연 여섯째라는 글자가 반가워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면은 박지연 여섯째라는 그 글자만으로도 그 해에 몇천 명은 전국에 더 태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연은 아닌 게 제가 확인한 것이 연예계에도 김지선 누나 한 명, 그냥 그한 7, 8년 전에는 지선이 누나 한 명으로 그 넷째가 제일 많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넷째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도 있어요. 그게 다 박지연 여섯째 이후에 일어났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했다라는 생색이나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글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에 어떤 단어가 튀어나왔느냐. 근데 제가 그 글자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벅찼어요, 그 마음이.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그래서 아내에게 작정을 하고, 우리가 아빠 본색이라는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아, 이게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 정말 많이 벌어지는 게 저희 교회는 이제 800명 교회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정도 섬겼는데, 영유아부가 200명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 그냥 그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이제 3인조, 20년 된 3인조 보컬 그룹. 그리고 저희는 같은 학교, 같은 과 선후배였고, 이제 30년 지기 3명 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애를 다 많이 낳는데요. 애기 많이 낳기로 한 그룹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전 세계에서 아이가 제일 많은 그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씩 낳았고, 얘네 둘이 다 넷째까지 낳겠대요. 이걸 제가 뭐 멱살을 잡아서 생긴 일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이 친구들도 보고 듣고 사는 그 삶 속에서 이게 맞다라고 느껴진 거겠죠. 오늘 저를 만나신 이 사부 성도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제 주변에는 늦둥이가 엄청 태어납니다. 오늘 저를 그 인솔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도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늦둥이를 봤다고. 저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고. 이게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늦둥이들이 엄청 태어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지. 네. 아,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 친구들 13명 중학교 모임, 개모임 하는데요. 중학교 때 모임입니다. 그 친구들이 11명이 결혼을 했고, 그 11명이 아이가 다 많습니다. 중학교 때 애기 많이 낳기로 한 모임이 아닌데. 이 모든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고, 열심히 아내와 육남에 최선을 다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기가, 저의 이 작은 온기가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킨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나는 이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해 라고 택해서 가고 있는 그 온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쯤에서 찬양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인데 이선희 선배님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곡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많이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건 찬양은 아니지만 찬양처럼 제가 노래를 해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에게 그 아내가 있고 제 아이들이 있고 어린아이 하나만 지나가도 길거리에서 어른들이 막 욕설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도 어린아이 하나 지나가면 우리가 그 욕을 멈춥니다. 아마 아까 3부 때 오셨던 김수미 선배님도 멈추실 거예요. 아이가 지나가면. 아이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어떤 질서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기적적인 삶으로 초대해 주는 어떤 에너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그 에너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노래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이건 뷰티풀 라이프. 그 다 제목 써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네. 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제 노래 중에서 신나는 노래 하나 할까요? 분위기 좀 띄울 겸. 뷰티풀 라이프라는 노래, 조금 전에 반주 나왔던 뷰티풀 라이프라는 곡을 할 텐데요. 이 노래는 15년 전에 우리가 발매를 했는데 그때는 VUS가 이 노래가 막 1위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가사가 좋은 줄 몰랐어요.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답니다. 그런 가사의 노래인데 가사는 그대로인데 우리 세 멤버 다 변하고 나니 이렇게 아빠의 삶을 살고 나 보니 이 가사가 너무너무
벅차게 아름다워요. 네. Beautiful Life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콘서트에서 항상 마지막 곡으로 하는 곡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손머리 콘서트처럼 변해버린 내 모습에 놀라 잘라버린 긴 머리까지 이렇게도 꽤나 내가 괜찮을 줄 나도 정말 몰랐었죠. 더 좋은 사람이 돼야죠. 눈부신 여러분 서로를 보아요. 아름다운 그대 눈빛에 내 전부 맹세하죠. I believe 당신을 위해서나 내가 살아왔던 세상을 모두 바꿀 거예요. 춤출게요. 이제야 사랑이란 걸 알아가 행복이란 걸 느껴가요. Yeah, I feel the love. 당신의 진심 어린 그 미소에 깨어난 안에 숨었던 세상. You are my love. 밤새 우리에게 비춰준 별들도 이제 사랑을 나누죠. 행복만 가득한 이곳에 다시 태어난 거죠. I believe 당신을 위해서나 내가 꿈꿔왔던 세상을 모두 선물할게요. 이제야 사랑이란 걸 알아가 행복이란 걸 느껴가요. Yeah, I feel the love. 넌 당신의 진심 어린 그 미소에 깨어난 안에 숨었던 세상. You are my life, you are my soul. 내가 살아간 이유. 내 앞에 달라져가는 나의 꿈들이 그대 가슴 안에 살아 숨쉬죠. 이 가사가 Jesus my life 될 줄은 저희도 상상도 못하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내랑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열애 중인 상태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첫사랑 때처럼 밤새 편지를 쓰고 밤새 선물을 만들고 밤새 정동진을 가서 해돋이를 봐도 피곤한 줄 모르는 그 뜨거운 첫사랑 같은 상태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런 마음으로 새벽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가 나의 이 뜨거운 마음을 알아? 그런 마음 아닐까요? 아내와 제가 그런 뜨거운 상태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디오스타라는 방송에서 남자들은 제가 이제 그 방송에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녹화여서 한 4시간의 녹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나갔는데 그 대화 중에
남자들은 주차장에서 좀 쉬었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박지연 씨도 그러지 않네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을 좀 해보고 저는 주차장에서 뛰어서 집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분위기를 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녹화 한 시간쯤이었나? 그쯤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망쳐서 제가 또 소심해가지고 나머지 3시간을 방송을 다 망쳤습니다. 떨려가지고. 떨리고 억울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방송을 망친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형님들, 패널들 다 잘나가고 유명한 분들인데 주차장에서 뛰어들어가는 이 마음을 공감 못한다면 내가 난 것 같다.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뛰어들어가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올 때 뛰어오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올 때, 그리고 가족도 품으러 갈 때 날마다 주차장에서 뛰어가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 제가 성공한 것 중에 제가 성공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딱 두 가지를 답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정의를 한 건데요. 아들이 훗날 또는 딸이 훗날 커서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아빠처럼 빨리 결혼하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저는 이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훗날이 아니라 저는 이 두 번째 성공은 이미 이룬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가 세상에 개봉했을 때 자기들 친구들 그렇게 많은데 아빠한테 아빠 영화 되게 재밌는 거 나왔는데 아빠랑 나랑 둘이 보러 가자. 이 말을 듣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실 물질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을 이뤘는데 사실 첫 번째 성공은 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실한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신실하려고요. 신실하게 바라보고 신실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곁에 있어주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7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삶을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15세가 되면 사춘기가 온대요.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살을 부대끼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이제 서로 지켜보고 응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그 기억 속에 엄마, 아빠, 하나님과 같은 그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신실함의 기억은 고작 7, 8년이 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7, 8년 동안 아침마다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2병이라는 단어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큰아들 둘, 다 19, 16 되었는데 둘 다 중2병 없었고요. 원래 없었던 현상이 맞다고 생각해요. 중2병은 생겨난 지가 15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 단어는 이 시대가 관계가 틀어졌음을 반증하는 단어인 거죠. 원래는 사춘기죠. 생각사, 봄, 춘자. 보고, 생각하고, 따뜻하고, 생각에 꽃이 핀답니다. 보기에 좋았던 15세. 우리의 원래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봤고요. 우리 셋째도 그 온전한 사춘기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그 7, 8년의 열애 속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모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르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사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가수 박지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모의 사역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훗날 묘비에 저는 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여러분들도 갖다 쓰시라고요. 네. 이거 뭐 저작권 없고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든 거여서. 충분히 사랑했다 라고 저는 쓰고 싶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 더 본받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열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열애하심으로 그 사랑의 온기를 세상에 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